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용도 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그림부터 보시겠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혹은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하는 계획,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유형으로서 항상 토지 존재하는 개념이 용도 지역이다라고 해서 총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갖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문제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요,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바꿀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제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용도 지역을요,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보통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 지역 바꿔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 자, 그런데 토지의 용도 지역은요,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 그대로 두고, 자, 그 위에다 추가적으로 뭘할수 있다?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용도 지구도 일단 관리 계획의 일정이다 보니까 중국적인 법적 효과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겠고요.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세분 등을 하는 과정도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르게 됩니다. 자, 용도 지역하고 지구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에서는 세트로 규제가 이루어지죠. 건폐율,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하면 건폐율 50%, 용적률 100%, 그리고 일정한 용도지 이렇게 세트로 규제가 이루어진 데 비해서 용도 지구는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개별적인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어떨 때는요, 건폐율만, 어떨 때는 높이제한만 이렇게 부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도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논의할 거 용도 지구의 16페이지 등에 걸쳐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옆에 지문들 보게 되면 이제 앞에서 우리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인데, 자, 일단 용도 지구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필요하면 두개 생에 네개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지문이 그건데요. 자, 지금 어떤 토지 위에다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라는 얘기는 그 밑에는 항상 뭐는 깔려 있다. 용도 지역은 깔려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소위 중첩하여 지정을 할수 있다.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뭐 과거에 나왔던 게 중심 상업 지역에 방화지구 지정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의 일종이 될 것이고요. 방화지구는 용도 지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됐습니다.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 지구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밑은 항상 용도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하고요, 용도 지구는 중첩하여 또는 중복하여 지정을 할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취락 지역, 관리 지역에 취락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툭 던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 지역이 뭔지, 취락 지역이 뭔지 혼동하면 안 돼. 그냥 관리 지역은 용도 지역의 21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용도, 자, 취락 지역은 근데 역시 용도 지구의 일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자, 다만 최근 문제 대부분의 유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용도 지구의 지정 기준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되거나 해서 용도 지구 파트는 많아봤자 2년에 한 문제꼴이에요. 그래서 크게 크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논의의 쟁점 바로 용도 지구의 지정 기준에서요. 자, 일단은 용도 지구는 고경미 보시 취계 방특방에서 총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나 방화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세분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7페이지인가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다 외울 거 아니고요. 입지 제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앞에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세분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바로 용도만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그 밑에 이제 방화지구 있어요. 화재 위험 예방에서 이게 화재 위험 예방이라는 게 이게 이제 건폐율인지 용적률인지 용도 제한인지 의미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방화지구 화재 예방 이렇게 이제 두개 미리
특정 이용도 제한 지구와 방화 지구 먼저 정리해 봤고요. 고도 지구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 지구는 최고 고도 지구하고요. 최저 고도 지구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너무 높게 짓지 마라. 이게 최고 고도 지구. 하나는 너무 낮게 짓지 마라. 해서 최저 고도 지구에서 요거는 다볼게 아니라 그저 최고 고도 지구는 그저 딱 하나 외울게. 최고 한도. 그다음에 최저 고도 지구는 최저 한도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경관 지구. 자, 종류는요. 자, 수, 시. 뭐 종류를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출제가 됐는데 요즘 잘안 내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경관 지구, 자, 수, 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자연 경관 지구든 수변 경관 지구든 시가지 경관 지구든 간에 항상 키워드 뭐가 된다? 경관의 보호. 그래서 자연 경관 지구 땡땡 하게 되면 항상 뭘 찾아봐야 돼? 경관의 보호, 시가지 경관 지구 또는 수변 경관 지구 등 뜨게 되면 그저 경관의 보호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 것만 찾아보셔야 돼. 미관지구요. 중역이라서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요. 미관의 요지, 중심지 미관지구가 됐든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됐든 일반 미관지구가 됐든 모두 미관의 유지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구, 역 중생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뭔지 모르지만 키워드 보존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보존이란 말 들어가야 됩니다. 생태계 보존지구도 뭔지 모르지만 보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서 그 정도까지. 시설 보존지구는 키워드가 보호예요. 보존지구는 보존이고 시설 보호지구는 주된 키워드가 보호해서 학교, 공용, 항만, 공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항만 시설 보호지구는 보호란 말이 없긴 하지만 충분히 객관식 문제에서 집어낼 수 있고요. 해서 시설 보호지구는 학교 시설 보호지구, 공용 시설 보호지구, 공항 시설 보호지구 등 키워드 뭐다?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존지구는 보존, 시설 보호지구는 보호, 미관지구는 미관의 유지, 경관지구 경관 보호 이렇게 끊어가실 것. 그다음에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일단 키워드는 취락의 정비인데요. 나머지 용도 지구가 겁나 길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 구성을 못 하는데 그중에서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취락정비. 저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법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알기 어려운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구역. 왜? 출제위원들 자체에 나머지 내용은 몰라도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취락정비.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농림,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적 주로 건폐율 20%가 대단히 많죠. 관리를 제외하고 다 20%예요. 이런 시골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골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자. 바로 시골 마을 대상으로 해서 자 취락을 정비해보자. 규제 완화하자라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 그중에서 그린벨트라고 해서 개발 제한구예요. 규제가 아주 강한 땅이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의 일부에 대해서 규제 완화 등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따로 꼭 하나 외운다면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의 취락 정비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 다섯 개 있어요. 종류 자세히 보실 거 없고요. 그냥 키워드는 개발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게 주거 개발 지능지구든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든 복합 개발 지능지구든 관광 휴양이든 특정 개발 지능지구든 불문하고 그저 개발이라는 말만 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 종류도 내기 어려워요. 다만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주민은 도시공 관리 계획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신 주민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든가 지구 단계 등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공장 많이 지어주세요라고 했던 개념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을 제한을 하고자 할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에 비해서 바로 집단 추락하자 지구 단계 계획이라든가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내용들 앞에서 한번 총론할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방제지구요? 길어서 안 내릴 거예요.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키워드는요,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 워낙 길어서 나올 확률 낮고요. 하여튼 이 용도 지구 챕터에서는 소위 지정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이루어져요.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을 분석해드리면요. 그거 있죠. 역사문화 미관 지구하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구를 비교해봤을 때, 다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 지구에는 키워드가 뭐가 들어간다? 미관의 유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구에는 키워드가 뭐가 된다? 보존. 이렇게 끊어서 보셔야 돼. 이게 딱딱 끊어지는 거지. 의미를 세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하고요. 그다음에 공용 시설 보호 지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 효율화. 자, 사실 공용 시설이나 중요 시설물이나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보존 지구 하게 되면, 중요 시설을 보존 지구 하게 되면 보존 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에는 보호란 말은 들어가되 보존이란 말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외우는 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순하게 가주실 것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자, 고도지구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경관지구 경관보호, 미관지구 미관유지, 보존지구 보존, 시설 보호지구 보호, 취약지구 취약, 정비 개발 지능지구 개발, 그다음 방제지구 재해 예방, 이렇게 딱딱 끊어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가 용도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자, 이거 이렇게 가야 되죠. 앞에서 우리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대한 세트 규제 나옵니다. 근데 이 건폐율이 됐든 용적률이 됐든 용도 제한이 됐든 그 구체적인 행위 제한은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었고, 이게 이제 특히 어디에서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서 얘기할 때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원칙은요,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로서 제가 정리해놓은 게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구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취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취약지구와 거기에 뭐 개발지능지구 등 나와 있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 삼고 있는 건요, 바로 고도지구는, 자, 몇 미터, 이몇 미터인지 그게 궁금하면 도시 구운 관리계획을 봐라. 이런 게 하나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취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이두 개만 갖고 가셔야 돼요. 그 이제 뭐 경관지구도 나왔던 적도 있는데 다 부질없는 얘기고요. 옳은 것을 고르셔든 틀린 것을 고르셔든 그저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 그다음에 집단취약지구 개특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단계로 가야 돼. 먼저 지정하는 절차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먼저 어떤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게 최고 고도지구가 됐든 최저 고도지구가 됐든 간에 고도지구는 용도지구 일정이니까 지정하는 절차는 당연히 어떻다. 고도지구를 한번 볼까요? 고도지구 바로 도시군 관리계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바로 결정 고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집단취약지구도 마찬가지죠. 이 집단취약지구의 지정 절차도 기본적으로 뭘 봐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내 토지가 집단취약지구로 지정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정하는 절차의 얘기 말고요. 여기서 대응해서 행위 제한을 봐라라고 했을 때 행위 제한을 봐라. 그러면 이때는 고도지구 지정됐습니다. 요거 몇 미터냐? 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결정 고시가 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 집단 취약지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면은 뭘 봐라?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보면 된다라고 해서 이두 개가 꿀에 먹어요. 그래서 내가 땅 가지고 있습니다. 내 토지가 고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몇 미터가 몇 미터로 묶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뭘 찾아봐야 된다고요? 결정 고시 발표가 된 도시군 관리액을 찾아보게 되면 몇 번지가 최고 고도 지구이고 최고 한도는 몇 미터다 이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집단 추락 지구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별법 봐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에서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그죠? 용도 지구 원칙은 어떻다? 조례. 이걸 잊어버리셔야 돼.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고도 지구 하게 되면 뭔지 모르지만은 몇 미터라는 숫자 결정 고시가 된 도시군 관리액을 봐야 된다. 집단 취락 지구 하게 되면 이때는 법을 찾아봐야 돼.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두 개만 외우시면 돼. 앞으로도 무조건 문제 분석을 할 때, 지문을 볼 때, 자, 옳은 것을 고르시든 틀린 것을 고르시든 고도 지구하고 집단 취락 지구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가 용도 지구예요. 자, 칠판 통해서 나머지 이제 관리계획으로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용도 구역. 자, 종류 앞에서 강조드렸어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다섯 개 해서 앞에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까지는 도시 외곽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바로 이런 용도 구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우리 법에 등장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심, 낙후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하실 게, 자, 앞으로 공부하게 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든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런 것들은 구역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 소위 용도 구역이 아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요. 해서 지금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토지는 뭐가 깔려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뭐를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종류 볼까요? 자,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그다음에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총 다섯 개 용도 구역. 자, 일단 기본 틀부터 가셔야 돼. 정말 간단한 건데 앞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른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든가 택지 개발 지구 특별히 도시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예외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용도 지구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요건 흔들림이 없었고요. 예외 없었어요. 따로 공부 안 했어요. 그다음에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다 모두 용도 구역도 관리객의 일종이니까 예외 없이 도시군 관리객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게 기본.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개발 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말장난들을 합니다. 해서 모든 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떻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토지에서 용도 구역을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이반하고요. 협의심에 거쳐서 결정 고시.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근데 용도 구역은 최근에는 사실 좀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제가 될 때도 전체가 다 묶어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구역 가장 원조죠. 바로 개발 제한구역. 자, 요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총론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예외로서 시장구가 입안한 지구 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할 필요가 없이 시장구가 직접 결정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따로 예외 없었던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얘는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국토교통부장관 해서 지금 용도구역 최대선은요, 지정권제 따져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해서 먼저 여러분 교재 그 하단부에 개발 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절차는요, 마지막 보니까 도시군 관리객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부장관이 관리객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외우실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정 기준이죠. 어떤 경우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도시에 문제를 쓰는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보완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을 도시군 관리계 이반 결정 과정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행위전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개특급이란 법을 적용한데 출제 포인트 아니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너무 간단해요. 개발 제한 구역 국토부장관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목적 어떤 경우에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이걸 끝에 씁니다. 자,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가볼까요? 일단은 지정 목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정 권자는 따져붙지 마시고요. 전좀 이따 봐야 되고 해서 시가화 방지라고 되어 있고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입니다. 자, 앞에서 도시 확산 방지라든가 보완상 뜨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방지 뜨게 되면 뭐가 된다?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 확산 방지나 시가화 방지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시험용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해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보완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질문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던 적도 있습니다. 해서 자,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 시도지사인데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원칙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만 나와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이것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앞에서 개발 제한구역 국토부장관 그리고 외울 것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예,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따로 이제 요즘엔 잘안 되는데 18회, 19회 한참 유행했던 지문이 바로 시가화 유보기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앞에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해제는 언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하느냐? 알수 없습니다. 국토부장관만 바뀌어야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할 때 미리 끝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시가화 유보기간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시가화 유보기간 바로 지정권자가 5년 이상 20년의 범주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한편 이 지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자,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이었었고요. 역시 시가화 유보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내 땅이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은 몇년 동안 묶였느냐? 이걸 보려면 결정 고시가 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하나만 더. 자, 이렇게 시가화 유보기간이 정해져 있게 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해서 자,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거 나오듯이 다음 날이 다 기본이야. 다음 날. 그런데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오히려 여기다 다음 날 해서 틀리게 출제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행위자는 별 필요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첫 번째 암기항목 지정 목적은 시가화 방지 특이한 개념으로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그 범주는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몇 년이냐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화리지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 외에 바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까지 이게 전부예요. 행위제한 관련해서 지문 두개 있었는데 10년 또 10몇 년 동안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자, 그다음 편인가요? 해양 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목적은요? 수산 자원의 보육성. 지금 목적 용지 세 개예요. 자, 개발 제한구역,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있었고요. 시가화 조정 구역은 시가화 방지,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 수산 자원의 보육성. 그리고 이 수산 자원 보호 구역도 용도 구역 관리 기계 일정이니까 당연히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게 된좀 특이한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뭐 국토부 장관 이런 식의 질문도 한번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관리계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 결정 관련해서 자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청이 결정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국토부 장관이 이반한 관리계 또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 제한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방금 보셨다시피 해양 수산부 장관 그리고 예외 없던 용도 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청.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예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다른 용도 구역과 다르게 원칙에 해당이 돼서 시 도지사 대도시청이 결정한다. 그리고 절차는요. 도시군 관리계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앞에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 방지,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렇게 외웠는데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 구분 못해요.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혀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쉬운 도시확산방지 보완상 하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방지,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목적을 외울 수가 없다. 까지 이렇게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18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그 당시 답은 2번 도시의 무질서는 확산 방지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다. 즉 결과적으로 개발 제한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과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목적만 외우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용도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일단 지정권자 지정 절차 국토부 장관 도시군 관리계 이걸로 끝내야 돼요. 해서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자 이게 자 구도심 나 구된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시험 지문에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나올 확률 대단히 낮아요. 왜구하니 이게 이제 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단 지정권자고 지정 절차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외자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폐율 등의 규제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둘 이상의 용도 적용이 걸친 대지 요거 묶어서 같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